25페이지에 있는 일반 불법행위.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각자 다루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있고요. 근데 여러 개 있는데 각자 그 항목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먼저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늘 애우자라는 말을 많이, 아까 저기 그 애우자하고 맥힌 건좀 외워주시는데, 1번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750조. 요거는 민법 750조다. 여기까지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다루고 있다. 사실은 자매법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 금과 옥조였죠. 고유과실책임원칙이라고도 하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이 민법 제750조는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다. 과실 있으면 책임져라, 뭐 이런 거거든요.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져. 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중에 하나의 축인데, 이 과실 있으니까 책임지고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지라라는 획기적인 어떤 이론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중에 하나인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누구에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여기까지 쭉한줄 이렇게 써볼까요? 다시 한번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가한 자. 여기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뭘 가했어요? 손해를 가한 자. 여기까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쉬워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해자라는 말을 쓰고 피해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가해자라는 말이 민법에 들어오면 뭐냐면,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가해자. 가해자는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간단한 원리죠. 그것이 바로 민법 750조인데, 이게 왜 금과 옥조가 됐냐면, 우선 요거 먼저 외워놓고 봅시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저는 고손책상 유의다 이렇게 가끔 써요. 고손자면은 내 밑에가 손자, 그 밑에가 증손자, 그 밑에 고손자니까 나하고 이 단계로 치면은 그 까마득하니 밑에 서열인데, 이 고손자가 책상에 올라가는 고약한 짓을 한다. 뭐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방법론에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요거 하나를 따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이 조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걸 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게 고손책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배상 책임을 지고, 여기 중에 하나만 결여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돼요. 이뤄줄 필요가 없다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이거를 가해자라고 한다.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봐요. 첫 번째 조건이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의는 우리말로 오면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이거는 일부러, 일부러. 과실은 뭐예요, 우리가? 실수로 또는 잘못으로. 자, 고의는 일부러 한 것이고, 과실은 실수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어째요?
사고를 야기시키면 물어주라라고 됐기 때문에 고의든 과실이든 물어줍니다. 근데